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 해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 인생에서 되게 큰 나름 중요했던 이벤트를 얼마 전에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공식적으로 좀 알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시다시피 방은 지금 엄청 어지럽고요. 제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쨌든 오늘의 중요한 정보는 바로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1년 넘게 교제하던 저의 이제 애인과 2주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셀프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셀프 웨딩을 하면서 이렇게 짬짬이 찍었던 영상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함께 봐보시죠. 일단 이것들이 이제 저희 식대 쓸 음료수들인데요. 색깔별로 좀 예쁘게 사고 싶어서 하나씩 샀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진짜 가가지고 이렇게 꽃을 사왔는데 플라워 마켓 가가지고 꽃을 잔뜩 샀어요. 또 여기 이제 이 안에도 지금 꽃이 싱싱하게 있어야 돼서 이렇게 물 안에다가 꽃의 끝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직접 꾸며주시고 계시는 아치인데 오, 멋있죠? 우와 씨 미쳤다. 아우 짠. 진짜 얇게 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대단해. 싹 비교해. 헬스장 대단해. 근데 옆에 이건 뭐예요? 몰라요. 아니 엄마 데코하라고 주긴 했는데 데코를 이걸로 해야지 그러면. 제 동생이라는 속눈썹 이제 연장샵에 왔는데요. 오늘 저의 테라피스트가 돼주실 교앤코 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빨리 해. 이게 다시 길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곳은 아수라장입니다. 결혼식장이 아니라 아수라장.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길게 한 거야. 일단 내일 오시는 분들 의자를 세팅을 하고 그 의자에다가 리본을 하나씩 지금 달 거예요. 먼저 팔로미 내일 태풍이 찾아온다고. 타이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살고 있는 중국어로 타이폰입니다. 참 야속하게도 태풍이 온다네요. 일기예보 각도네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풀려 웨이킹. 신부가 제일 바쁘네. 뭐야? 뭐야? 아이고 결혼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아무도 안 와. 뭐야 뭐야? 아니야? 뭐야 뭐야? 조금 맞으면 되게 좋은 일이야. 해야겠다. 손이 빨라. 진짜 진짜. 입었어. 지금. 아이고, sorry. 멘탈에다가. 지금 이제 내일 식사 준비를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진짜 진정한 셀프 웨딩. 미쳤다는데 래쉬 되게 잘했다. 그러게. Where's your lashes from? 래쉬가 완전 블링블링. 너무 어이 뭐야. 편지지. 마음이 담긴 편지. 됐지? 언니가 벌써 결혼이라는 걸 하네. 휴휴. 일단 언니를 사랑하고 언니를 그보다 사랑해주는 사람 만난 걸 축하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 기대할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하는 말에 살 때만 나나 해.
하는지 모르겠어. 죄송한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혜준은 뭐 그냥 돈 만났어? 하수. 하수. HAESOO.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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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봉투 이거 너 일하는 데서 받아왔냐? 너무 일봉투 아니야 이거? 너무 뭔가 사장님이 그려줄 때 그러잖아 이거. 이혼하면 죽인다. 아. 왜 결혼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건데? 두 번째 뭐? 그 다음 강아지 나고 큰 사람. 왜 이래 진짜? 너는 유튜브에서 신고 좀 당해봐야 돼. 신부 화장을 받을 건데 제 동생이 메이크업을 공부했어가지고 오늘 신부 화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기 오네요. 이게 지금 메이크업 장인들의 도구고요. 장인 아니에요? 여기가 저의 신부 대기실입니다. 지금 이제 화장을 어느 정도 마치고 머리를 하러 갈 건데요. 지금 그 전에 이제 집이 어느 정도 꾸밈이 완성된 것 같아요. 손님들을 맞을. 떨린다. 아 그리고 리셉션이라고 제가 직접 꾸몄어요. 한번 보시죠. 이쁘죠? 그럼 저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미용실로 출발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차 타고 가야 된다. 외롭다. 화이팅! 제가 지금 머리를 다 마치고 혼자 운전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뒤에 웨딩 베일을 아예 먼저 꼽았어요. 미용실 이제 선생님이 직접 꽂아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잡고 집까지 운전해서 조심해서 가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정신 차리자. 이제 1시간 후면은 식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제 나가기 5분 전입니다. 미쳤어요.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 동생이 옆에서 시드니로 빨리 가야 돼가지고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요. 혜수, 언니 시집 보낸 기분이 어때? 좋아. 좋다네요. 드디어 결혼식이 마쳐졌습니다. 지금 이제 씻으려고 핀을 하나씩 다 뽑고 있는데 아래쪽이 다 벗고 있어가지고 차마 카메라로 풀샷을 못 찍겠어.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사실 결혼과 동시에 또 학교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와 이 제 삶과 비디오 찍는 것 이 모든 것의 밸런스를 맞추기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이 좀 더 모든 게 안정되면은 더욱더 강하고 힘찬 유튜브계의 블루칩 호주 해주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꾸욱.